담배 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연 3회 발생하는데요. 다 자란 유충은 담녹색이며 등과 숨구멍 주위에 백색 무늬와 회육색의 반점이 있고 몸 길이는 40mm 정도 됩니다. 담배 나방은 고추의 잎, 꽃봉오리 등을 가해하기도 하지만 주로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들어가 종실을 가해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과실은 연부병에 걸리거나 부패해 대부분 떨어집니다. 담배 나방 방제는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고추의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재 살포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6회 정도 살포하거나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